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. 한 주 동안 공략할 수 있는 시초가 종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한 주 동안의 목표 주가, 손절가 제시해 드리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주간 수익률과 종목 리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오늘은 화요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지난 수익률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난 수익률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, 첫 방송에서 초록빛 미디어 주셨습니다. 주간 고가 기준으로 8.68% 수익이 났고요. 수젠텍 9.49%, 넷마블 2.08% 각각 각 주의 주간 기준에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. 이 가운데서 지난주 종목이랑 수젠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먼저 지난주 종목 넷마블 보겠습니다. 주간 고가 기준으로는 플러스가 났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% 소폭의 손실 기록했는데요. 네. 넷마블 관심 많으세요? 예. 일단은 뭐 지금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. 네. 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.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제2의 나라가 이제 모멘텀이 터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기대감들 보실 필요가 있고요. 또 기타 이제 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라든지 그 관련된 게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무엇보다 이제 지분 투자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하반기에서부터 이제 좀 터져 나올 예정이고, 그 이슈가 이제 뭐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상장 임박하기보다는 그 상장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절차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좀 이제 지분 투자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넷마블 전략 유지해 주시는 거죠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체크를 해보시고요. 이어서 이제 수젠텍을 보겠습니다. 수젠텍은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예, 그렇죠. 진단키트가 어제 뭐 축제의 날이었어요. 맞습니다. 예, 어제 뭐 재료도 많았고, 엑세스바이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, 수젠텍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33% 수익이 났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당연히 홀딩입니다. 홀딩이고, 예, 추가적으로 예. 뭐 크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사실 이제 어제 상한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FDA 이후에 항체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요. 손끝으로 하는 그 키트고, 이제 뭐 소형 약국이라든지 병원, 네. 대형 병원 이런 쪽에서도 좀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가 진단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중앙체 이제 백신 관련된 그 부분까지 좀 같이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체 관련된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사실 그 이슈만으로도 어제 10시가 되기 전에 상한가에 잠겼고요. 상 잔량이 무려 70만 주나 깔려 있었고, 뭐 시간에서도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. 사실 그 이슈만 하더라도 오늘 장에서 사실 연달아 상한가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어제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. 유럽 홈키트가 드디어 승인이 또 나왔습니다. PI 관련된 이슈에서는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는데, 그게 이제 최후 절차까지 해서 어제 네. 이제 밤에 이제 이슈가 터졌고요. 그게 이제 오늘 장에 또 반영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상한가 연달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부분을 너무 급하게 가는 좀 부분은 있지만,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휴마시스를 보시면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거든요. 네. 수젠텍도 그렇고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모멘텀이랑 이런 이슈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지금 2분기에 몰려있는 이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항원 FDA 이후에, 중앙체 FDA 이후에, 그다음에 이제 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국내 항원 이제 식약처 또 승인이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기타적으로 결핵 애로,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애로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 두 개 가지고 있고, 또 이제 뭐 알러지 관련된 부분들, 그리고 뭐 이제 치매 국책 과제, 게다가 암 진단 키트까지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. 치매 키트까지요? 네. 그래서 네. 그 부분이 다 오픈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주가는 네. 좀 사실 지금 단계에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.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일단 이 상승 흐름 계속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의구심이 있던 진단 키트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엄청난 수익이 나면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얻고 있네요. 오늘도 유럽 홈키트의 재료를 반영한 수젠텍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변수를 주목할지, 오늘 어떤 업종 관심 가지시겠어요? 조선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조선주. 네, 최근에 이제 조선주, 뭐 해상운이 이쪽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게, 일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작년에도 좀 이제 LNG선이나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크게 수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만, 어떻게 보면 수주 목표치를 좀 다소 하회하는 그런
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미 뭐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좀 예를 들면은 수주 잔량을 굉장히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죠.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후 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. 또 해상호님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해상호님 쪽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조선 쪽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벌크선 쪽에 관련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 세계적으로 노후 선박이 지금 3만 척이 넘는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발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100척, 200척만 나와도 엄청난 규모인데 노후 선박에 대한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친환경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환경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스크러버로는 해답이 안 되고 신규 이제 선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이슈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성과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후판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는 걸 충분히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뭐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조선업황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제장에서도 해운주가 움직이더니 현대미포조선과 세진중공업 같은 조선 관련 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은 오늘 어떤 종목의 시초가 공략을 할지 종목 알아볼까요? 네, 한국조선해양. 네.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일 빠른 건 현대미포조선일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위치적으로 접근하기 조금 더 편한 한국조선해양으로 좀 선택을 했고요.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사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또 조선 3사 중에서는 이제 수주 잔량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.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더라도 뭐 이제 합병이랑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많이 수주가 또 몰려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LPG 선박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. 뭐 셰일가스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LPG 선박까지 더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LNG 선으로 깔아놓는 거, 그다음에 컨테이너 선으로 깔아놓는 거에다가 이제 LPG 선까지 좀 붙게 된다라면은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발주량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뭐 기후정상회의라든지 이런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린팜이라든지 뭐 탄소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움직임들의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. 제가 계속적으로 뭐 지상에서는 2차전지, 뭐 수소차, 그다음에 해상풍력, 뭐 조선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셨을 때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친환경적인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나라별로도 굉장히 좀 이 도크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1분기 조선 3사 가운데 또 수주 1위를 기록한 바로 한국조선해양 오늘 시초가 공략해서 목표주가 손절가 어떻게 대응할까요? 네,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17만 5천 원 라인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일단 요 라인이 이제 전고점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봉상 요 라인에서 한번 돌파 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손절 라인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13만 8천 원 라인인데 일단 요 부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간이 좀 남아서 가격만 간단히 다들 체크를 할게요. 넷마블은 17만 원 보셨고요. 네.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17만 5천 원에서 13만 8천 원 목표주가 손절가 주셨고요. 네. 수젠택은 만약에 네. 오늘 상한가 못 갈 수도 있지 않 일까요? 목표가 얼마 주시겠어요? 저는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못 갈 수도 있잖아요. 목표가를 일단 뭐 3만 원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뭐 안 가더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네. 이제 처음에 추천드릴 때 3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. 전고점까지 일단 목표가 상향을 해서 이 상승 흐름 충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슈가 진짜 많기 때문에 네. 이 종목 충분히 상승 탄력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 전고점까지 보유하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시라는 전략이었습니다.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